안녕하세요. 꽃대신다 이화점 무당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띠는 무슨 띠죠? 이번에 뱀띠. 뱀띠요? 네. 사회축 삼재가 들고 뱀띠 징글징글하다, 올해. 지금 뱀띠 좀 무섭죠? 삼재가 들어서. 또, 충을 먹다 보니까 좀 어려워요, 삼재가 들어서. 올해 신사생, 19이면 나이로 봤을 때는 좀 학생 수능이잖아. 그렇죠. 올해 학생들 좀 마음 산란할 수 있죠. 좀 마음 좀잘 잡아서 수험생들은 각별히 조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, 또 취업을 하는 자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직장에서 친구 따라 강릉 간다고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할 수 있어. 잘 잡아야 돼. 응? 올해 진짜 어렵죠. 뱀띠를 조금 올해 운세로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재물도 재물이지만 병마가 좀 많이 따를 것 같아요.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.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을 잘 하셔야 되고, 또 31 기사생, 올해 직장으로는 어떤 자기가 좀 망신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남일에 괜히 참견했다가 돌팔매를 맞을 수 있어. 그래서 좀 올해는 그런 일도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고, 또 31이다 보니까 직장의 어떤 욕심, 야망, 이런 거를 조금 돌아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또 연애를 한참 할 시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연애를 하면 연애 운이 좀 없다고 보면 돼. 각별히 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있는 분들은 올해는 조금 실갱정을 조금 덜 해라. 그러면 좋겠고, 또 정사생, 마흔셋. 정사생들은 좀 몸을 제가 봤을 때는 좀안 좋을 것 같아. 질병, 지병 따를 수 있어요. 자기의 어떤 슬럼프에 많이 빠질 수가 있어. 사람 관계, 대인 관계에서. 을사생, 쉬운 다섯이죠. 저는 뱀띠 중에서 을사생이 제일 두려워요. 왜요? 많이 안 좋을 것 같아. 흉살도 좀 있고, 부부간에 좀 이별도 있을 것 같고, 어떤 사업에 부진도 좀 있을 수 있고, 모든 게좀 사방이 막혀 있어. 적들이야. 너무 무서워. 그래서 올해는 정말 나를 낮춰야 돼. 많이. 그래야지 조금 살아갈 것 같고요. 67, 계사생. 계사생들은 올해 성주 운들이 들어오죠. 7수가 걸리다 보니까 반은 좋다 보면 반이 나빠. 좋은 일이 있다면 자손한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. 어떤 투자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재물을 늘린다든가 하는 건 변동을 준다든가 이런 거는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. 남필수가 들어오니까요. 신사생이 79이죠. 올해 79이면 나이에 아무래도 80을 받아보니까 9수에 걸리다니까 옛말에 그러잖아. 9수에 원진 상파에 충을 먹었지 또 삼재가 들지. 정말 너무 골치 아프죠. 그러니 79 신사생들은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무서울 수 있어. 그렇죠. 그러니까 매사에 좀 슬기롭게 해야 되고, 조문하는 거를 조금 피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좀 내가 몸수에 따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따라오고 혼신 잡귀들이 붙어오면 좀 위험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멀리 가는 여행도 좀 아니했으면 좋겠다. 신사생 뱀띠 했고요. 자,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띠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